이렇게 딱 넣고 딱 끼우면 돼요.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아무것도 모르겠다. 아이고, 왜? 안녕하세요. 준석이가 뒤집기를 시작해서 매트를 드디어 샀어요. 와. 좋아요? 싫어요. 매트를 좀 알아보다가 크림하우스라는 매트를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 퍼즐로 맞추는 퍼즐 매트를 구입했어요. 그래서 오늘 그 퍼즐 매트 시공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짠! 저희 집 거실이에요. 엄청 좁죠? 원래 저희가 이사 왔을 때 이거 소파랑 TV랑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. 근데 준석이를 낳고 기저귀 가리대, 아기 침대, 쏘서, 졸리점퍼 여기 다 준석이가 점령했어요. 그리고 게다가 이 매트는 소셜에서 되게 싼 매트로 구입을 했었거든요. 보면 두께가 이게 되게 두꺼워요. 그래가지고 아기가 구르고 구르고 굴러서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더라고요. 머리쿵. 그래서 저희는 퍼즐 매트 중에서 이렇게 경사져가지고 로봇 청소기도 올라갈 수 있고 아기가 이렇게 굴러가지고 떨어질 때 이게 높이가 별로 그렇게 안 높은 그 매트를 구입을 했어요. 이제 매트 이거예요. 크림하우스 매트. 엄청 크죠? 이거는 저희가 그냥 실측을 줄자로 대충 돼가지고 딱 맞지 않게끔 그 소파 밑에는 들어가지 않게끔 구입을 했어요. 그 써보고 괜찮으면 조금 더 구입할 생각으로 몇 개만 일단 사봤습니다. 그래서 저희 이거 살 때 센터형, 사이드형, 코너형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센치 재가지고 구입하시면 됩니다. 일단은 우리 준석이 아기 뺏었던 아기 침대. 이거 매트 하나예요. 엄청 크죠? 잘 보이나? 까볼게요 이제. 이게 여기 이렇게 커브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타고 이렇게 로봇 청소기가 올라갈 수 있어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나? 이거 오 오. 오, 좋은데? 이렇게 딱 넣고 딱 끼우면 돼요. 사이드, 센터, 센터, 센터. 아, 이게 어렵네. 그건 안 맞는데? 이렇게 된 건 뭐지?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아 저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아무것도 모르겠다.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.
휴. 성공. 1차. 두 줄 완성. 오, 좋은데? 좋은데? 매트 누워볼래? 으이차.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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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? 아, 너를 위한 매트야. 아, 이제 굴러 다녀. 아, 좋다고? 좋다고? 응? 굴러 다녀. 엄마 매트 깔고 올게. 아까 뒤집었다. 땅땅아, 이리 오세요. 준석이. 엄마 마지막. 마지막. 아, 힘들어. 끝. 끝. 준동. 이리 와. 이리 와. 옳지. 이리 와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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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치된 로봇 청소기. 저희 아까 그 처음에 그 매트는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에 방치되고 있었어요.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. Starting to clean. Loving. 자, 이거 좀 세팅을 하고 다시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. 그치? 그치? 아이고, 왜? 아, 여기 다 네 거야. 여기서 저까지 다 놀아, 준석이. 여기서 저까지 다 고르고 놀아도 돼. 끝. 뿅. 안녕.